자, 좀 정리를 해주면 우리 선배님들이 한번 좀 봐주세요. 굉장히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차분했다. 저는 왜 아까 감성보다는 좀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냐면 사실 이용수 할머님이 엄청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여러 가지로 의혹을 계속 받고 억울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었는데 전혀 절제하면서 이용수 할머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거.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대립각 세우면 왜 감쌌죠. 그러면 오히려 감싸면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은 다, 뭐, 팩트가 틀리다. 그러면서 했을 텐데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거. 두 번째는 대부분 이런 어떤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잘안 받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기 얘기하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기자들이 디테일한 질문에 까지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답을 했어요. 예, 답을 해줬어요. 백불 질문 때문에 다 했어요. 백불까지 다 하면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윤미향 대표가 많이 준비를 했구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내 이름은 국회의원 배지를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일단 불체포특권이 생기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의 논리나 조중동이 버티고 있다라는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시기에는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오늘 밤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할 때도 영장 치듯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그것 때문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과거 같았으면 검찰은 오늘이나 어제 영장을 쳤습니다. 29일 당선이 되기 전에 영장 치려고 압수수색 한 거니까. 근데 21대 국회에서 엄청난 여대 야소가 되면서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선거의 힘이에요. 그렇죠. 영장 못 쳐요. 지금 현재. 지금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 수사라는 걸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검찰이 이제 정의원 압수수색 하러 영장을 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뭐뭐뭐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농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기재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뭐뭐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와서 사업 한거 보자고, 사업을 일집에 보자. 그러더니 이제 쭉 보더니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가면 돼요? 야, 난이 얘기를 듣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져가면 되느냐고,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이 정의원 관계자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일진 어떻게 했고, 회의록은 어디에 있고, 영수증은 어디에 있고,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설명 안 해줘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돼요. 예. 할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협조를 할 이유가 설명을 없어요. 다 해주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아, 참, 우리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영수증이 지금 할머니 계신 평화의 우리 집 거기 있어요. 우리 30년치를 담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그 이용수 할머니 외에도 그전에도 이렇게 아, 나돈 받은 거 없다. 니들 왜 그러냐? 왜돈 떼먹냐? 라고 이렇게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느라고, 할머니 지난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라고 영수증을 이렇게 그때 다 모아두셨대요. 근데 그거 30년치를 모아두셨는데, 이제 워낙 많으니까. 영수증이 예. 30년치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두시냐면 그 평화의 우리 집 할머니 살고 계신 그 가정집이에요. 그게 지하실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거예요. 연도별로 그렇죠. 해놨겠죠. 예. 그러면서, 아, 그거는 거기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제출을 그래서 하겠다고 이미 제출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구나.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검찰은 거기에 그게 있다는 얘기를 몰랐을 거야. 그런데, 떡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뭔가를 발견한 거, 수사를 한 것처럼. 알려줘서 간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마치,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뭘 했다? 연극, 액션을 취한 거예요. 우리 뭔가 하고 있어. 수사 잘하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윤석열 총장의 코멘트가 나오죠. 신속하게 수사하라. 뭔 신속이야, 신속은.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뭐 가져가면 돼요? 물어보는 판에. 아, 그게 그렇게 된 거였구나. 네,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제출하기로 사전에 합의해놓고 나중에 압수수색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 중간에 그 곁다리들이 그렇게 디테일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시긴 아시겠지만 검찰이 뭔가 영장을 치고 급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된 것은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착복했다는 하다못해 전화 제보나 첩보라도 있으면 바로 그거죠. 그거 관련된 증거를 내면서 주변의 유사 사업을 가져가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의연은 국가단체고 행정부의 산하기관이니까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안 하고, 혹시라도 검찰 조사나 이런 걸 받으시게 되면 전 조언하는 게 일단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답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고, 지금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검찰 조언이라면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의연이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영장을 때렸다가 화내는 게 검찰한테 타협하고 했다는 게, 검찰은 그런 얘기 없다고 얘기합니다. 담당 검사가 뭘 모르고 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우리가 뭐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게 맞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의연 사람들은 우리는 떳떳하고 우리는 있는 거를 다 줄 수 있다. 그래, 뭐가 필요하니? 그래, 우리 다 줄게 하면서 다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우리께. 근데 검찰은 우리 뒤통수를 때린 거죠. 마치 자신들이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서 자 보는 게, 야, 검찰이 지금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이용을 해먹겠구나. 네. 어, 벌써 이용이 시작됐구나. 네. 오늘 누가 장영지 기자님 말고 정모모 기자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요즘 들어서 발언 수위가 점점 세져셔서 법조팀 저쪽 관계와 검찰하고는 이제 인연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럴수록 또 연락은 옵니다. 그렇지. 예, 저한테 직접 연락은 이제 피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예. 오늘 정말 이건 질문 받아서 물어보죠. 다음에 PD 추첨 나가실 때는 그 모자이크 안 하고 이름도 본명으로 나가실 건지 물어봐 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정 무슨 기자님이셨죠 그때? 그 누가 봐도 장경진인데 정 뭐뭐 기자하고 얼굴 모자이크. 아, 자아 같은 게 있으신가? 예, 그래서 우리 그 기자를 알아봐야겠다. 그만하세요. 아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은 기자회견에서 웃긴 게 있었어요. 김호준 씨 얘기가 나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호준 씨가 얘기가 나오면서 음모론을 얘기를 꺼냅니다. 기자들이.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김호준 총수는 음모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할머니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게 여러 명에서 지금 그렇죠. 그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라는 소리가 있고, 왜 그 무슨 의도로 할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냐. 저도 첫날 이용수 기자님, 이용수 할머님 2차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 누군가가 뒤에서 기획자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생방으로 하셨죠. 했는데 여론에서는 조중동은 신나갖고 이제 저도 처음에 까다가 이제 김원준 총수 걸리니까 김원준 총수를 막 공격을 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7, 8명.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스1에서 나온 기사를 인용을 한 건데, 지금 뉴스원에서 갑자기 지금 입장을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총수만 지금 외롭게 지금 애매하게 몰려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근데 그 계속 지금도 보면 이렇게 그 딸 수양딸이라는 사람이 직접 곽씨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게 있었는데, 네. 엄마가 내 거를 집었다. 그렇죠. 그래서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구술을 한 게 있었는데, 구술한 걸 갖다 드렸더니 갑자기 바뀌었더라. 이렇게 지금 관여한 사람이 꽤 여러 명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드러났어요. 그게 뭐 7, 8명 이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꽤 여러 사람이 관여를 했고, 꽤 여러 버전의 그 기자회견문이 나왔었다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씀을 받아 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술을 받아 썼다. 구술을 받아 썼다 그러다가 딸이 작성했다 그랬다가 여러 명이 했다 그랬다가 그건 얼마든지 조력자가 있다라고 보고 할머니가 어떤 거를 받았냐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윤미향 측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했다면 말을 바꿨다라고 아주 서둘러서 헤드라인에 났을 거예요. 말 바꿨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할머니 말이 아닌데 얘기했던 거를 의심을 제기하고 당연히 가능한 추측인데도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어준은 음모론의 존재다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조중동이 의혹을 제기하면 합리적인 의심이고 김어준이 하면은 음모론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음모론의 대가들은 조중동이에요. 아, 그럼요. 저는 오히려 김총수가 음모론은 조중동한테 좀 배워야 돼요. 진짜 음모론은 조중동 대단합니다. 네? 아이고 울산시장 선거 그거를 청와대 하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보세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거는 정말 작가급이에요. 이거 대하드라마급이에요. 근데 시나리오가 좋아도
사법부가 보기에 이거는 구속영장 칠 것도 아닌데 기각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송철호 관련된 사람들. 그 부분도 참 할 얘기가 네, 많아요. 네. 제가 그 공고는 조금 있다가 검찰 재판 얘기고 저는 이번에 여론 추이를 좀 유심히 봤었어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즉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안에서도 6대 4 정도로 윤미향 사퇴 여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60몇 퍼센트 대 30몇 퍼센트. 근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안에서 굉장히 좀 여론의 반전이 일어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네. 파이를 보면 7대 3 정도 나왔었잖아요. 윤미향 사퇴해야 된다. 그랬죠.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저는 점점점 오늘 딱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아 조중동 니들 이제 영향력 없어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지지층들이 오히려 단합이 되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언론이 시끄럽게 떠들어와야 과거같이 영향이 없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조국 학습 효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 장영진 기자님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비리가 있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정경식 교수님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어이없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우리 지지층들이 조국 학습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과거 같았으면 민주당이 공격당하고 청와대가 공격당할까봐 빨리 정리를 해라라고 그렇죠. 예. 닥달을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을 할 텐데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여론이 굉장히 커서 저는 이건 조국 장관의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어떤 분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독립군 회계장부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 그래도 일본 군대를 응원하면 되겠냐. 정말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의열단 장부에 문제 있다고. 예, 그 김원봉. 네, 그 아이 누구죠? 그 아, 노독설이 김원봉 네. 김원봉 뺨 때리는 격이라고. 딱 그렇지. 예, 네, 그런 얘기를 반복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죠. 네, 진짜 하면. 지금 곽상도 그리고 뭐 주옥순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적어도 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이나 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정의롭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개인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급수는 아니다. 누가 내가 1급수라고 그랬냐. 저희도 마찬가지 1급수 아니에요.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허물 많을걸요 아마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적어도 저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하지 말아주셨으면은 그렇죠. 네. 저 사람들 논리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조중동이 과연 이용수 할머님을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을 몰락시키고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또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지층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지네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귀담아 들었어요? 지금 잠깐이고 그나마도 잘 안 되면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통합당이 걱정이에요. 정의연 TF 관련돼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될 텐데 하다 보면 찾아낼 게 없을 거고 멋지게 시작부터 흔들릴 겁니다.